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이 개봉한 지 벌써 열흘 이상이 지나면서 관심 있던 분들은 대부분 관람을 마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두 편의 영상을 통해 나름대로 가이드 겸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었길 바라면서 이번 워크래프트 영화를 보고 난 감상을 리뷰로 남겨보려 합니다. 거창하게 리뷰라고는 하지만 제가 영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전문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보았는데 얘는 또 다르게 보았구나 하는 심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뷰에 앞서 저는 어렸을 때 MS 도스 시절 게임 워크래프트 1편을 접하면서 2편과 3편 모두를 즐겨 했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역시 확장팩마다 플레이해본 유저입니다. 그렇다고 하드하게 플레이했느냐 하면 또 게임을 즐기는 스타일이 그렇지 못해서 워크래프트 세계관을 통달했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이 유독 원작이 있는 영화 중에서도 일반 관객과 워크래프트를 즐긴 관객으로 나뉘어 감상이 서로 달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좋게 본 점과 그렇지 못한 점으로 구분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장점으로는 단연 CG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로나를 제외하고 전부 CG로 만들어진 오크족의 묘사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강력한 힘이 특징인 오크 종족을 그동안 게임 시리즈에서 보였던 이상으로 더욱 잘 표현해서 아마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호드 유저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육의 질감 표현이 훌륭해서 정말로 몸집이 그런 사람을 본다는 기분이 들었고 또 주먹이나 무기가 오가는 소위 말하는 타격감이 일품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액션씬에서 눈에 띄게 돋보였습니다. 오크와 인간의 첫 번째 전투에서 벌어지는 전투 장면이나 듀로탄과 굴단의 막고라에서 느껴지는 액션의 쾌감은 오락 영화로서 충분한 가치를 다했습니다. 흠잡을 곳 없는 CG 중에서도 마법의 표현은 그동안 판타지 영화나 히어로물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힘법사 간달프를 제외하고도 해리포터나 최근 작품인 마블의 스칼렛 위치의 능력이 구현되는 CG에 비해서도 더 뛰어난 표현으로 영화 속에서 마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워크래프트 팬들이 향수를 느낄 만한 세계관의 표현이었습니다. 게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스톰윈드, 아이언포지와 같은 도시와 상상 속에 있던 여러 모습들을 스크린 속으로 잘 옮겨오면서 기존 팬들이 만족도를 느낄 만한 요소를 잘 캐치하였습니다. 영화 초반에 멀록이 지나가는 것도 그런 서비스 중 하나였습니다. 저 역시도 게임의 팬으로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를 보면서 좋지 않았던 점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가장 거슬렸던 것은 쉴 새 없이 빠른 편집이었습니다. 던컨 존스 감독은 영화를 통해 분명히 워크래프트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감독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는 그것을 설명하기엔 2시간은 부족했을 터이고 인간과 오크 양측을 빠르게 넘나드는 편집은 영화를 보면서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영화에서 연기라는 것이 대사를 하는 구간뿐만 아니라 여백과 호흡을 두어야 감동은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위기는 더욱 위기로 보이기 마련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편집의 맥이 너무 빠르게 끊겨 표현의 증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좀 더 솔직히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집이 엉망인 영화는 근래 들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영화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을 편집으로 뽑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작인 소스코드에서는 이 정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영화 개봉에 앞서 40분이나 되는 분량을 잘라내야 했다는 기사를 미루어 보았을 때 던컨 존스 감독은 개봉에 맞춰 빠르게 편집 작업을 해야 했고 아마 모든 시퀀스에 앞뒤 여백을 자르며 2시간을 맞춘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40분이 추가된 감독판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영화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CG에 비해서 그걸 표현하는 연출이 빈약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CG를 쓰고 오크족의 우람한 몸짓과 파괴력을 선사했지만 그 밖의 장면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카메라 구도와 정돈된 화면 구성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마지막 전투씬 도중 레인린과 가로나의 대화는 지루했던 후반을 더욱 느려지게 만드는 연출로 불편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뜬금없이 자기를 죽이고 인간과 오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라는 레인린의 행동이 별로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크족 인물들이 대부분 CG로 그려지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인지 인간 측은 실제 세트와 소품을 이용한 모습이 다소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안두인 로서의 아들 켈런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에서 저는 그 비장미가 느껴지기 전에 바닥에 던져진 켈런의 파란색 쫄바지가 먼저 눈에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탁한 색감으로 표현된 오크에 비해 얼라이언스의 색감은 다소 밝게 느껴지면서 차라리 최근 히어로물에서 현실감을 위해 코믹스에서보다 복장의 채도를 많이 낮추듯이 영화 속 인간의 소품들도 좀 더 저채도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 훌륭한 CG를 사용한 영화임에도 꽤나 촌스럽게 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부분과 관계없이 메디브의 골렘 디자인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등장인물의 행동에 동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캐릭터가 별로였습니다. 가로나와 안두인이 언제 로맨스를 나눌 만큼 애정을 쌓은 건지, 레인리를 살해하면서 가로나는 울상을 지을 만큼 어떻게 인간들의 편에 감정을 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40분의 편집된 부분에서 납득이 될 만한 것들이 위치했는지 몰라도 개봉한 영화 안에서는 그러한 동기가 충분히 보여졌어야 했습니다. 반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이상하게 소모되는 와중에도 카드가는 돋보일 만큼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자신의 행동에 납득이 되는 동기가 밑바탕이 되면서 영화 속에서 캐릭터가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단점들의 대부분은 결국 너무 많은 이야기를 영화에 담으려 했다는 점. 그 이야기를 2시간에 억지로 넣으려니 결과적으로 인물이면 인물, 스토리면 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극장을 나서면서 이건 마치 영화 소개해주는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짜짓기 된 영상을 보고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왕좌의 게임과 같이 10부작의 드라마로 그려졌으면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워크래프트 역시 왕좌의 게임처럼 수많은 인물과 지명이 등장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2시간으로 추격된 영화로 그려내기엔 버거운 작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워크래프트를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자기 위안을 삼자면 이번 영화의 배경인 1차 전쟁은 워크래프트 시리즈를 통틀어도 사실 재미없는 부분에 속하는 이야기인지라 단점들이 개선되면서 더 재미있는 후속작을 만든다면 지금보단 낫겠다는 심정으로 이 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시리즈가 이어진다면 쓰랄에 대한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서스의 타락 이야기도 다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봉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상영관도 급격히 줄어들고 지금까지 100만 관객도 끌어들이지 못한 것으로 봐선 기록에 있어서 흥행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측 반응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전체 상영 기간보다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 개봉 이후 5일간의 관객 동원수가 훨씬 높으니 그쪽에서는 흥행에 있어 성공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화의 반응 자체가 부정적이지만 블리자드의 게임이 영화로 구현됐다는 점에서 이번 작품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후속작이 만들어진다면 좀 더 친절하고 천천히 스토리텔링을 해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존 설정을 알던 모르던 영화 자체만으로 완성도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작품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설마 블리자드가 워크래프트 인기에 기대서 단순히 표나 팔고 관련 상품으로 이득이나 보려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크래프트의 오랜 팬으로서 좀 더 나은 워크래프트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